어, 저 놀이터다. 우리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 너네 어렸을 때 왔잖아. 아, 여기 왔었는데. 응? 야, 2년이 넘었네. 이사준! 꼬꼬마 시절 아빠와 갔었던 공원은 오랜만에 다시 찾은 쌍둥이네. 아빠와 함께 무서운 미끄럼틀도 경험했었는데요. 재밌어? 오빠? 안 돼, 이거 한 번도 안 돼. 탈래. 탈래. 어? 이서준 간다. 이제는 아빠 없이 혼자서 나섰는데요. 역시. 왜요? 이서준, 저 미끄럼틀 타러 가잖아. 어, 이서준, 고! 역시, 역시 이서준. 잘했어. 잘했어. 하이파이. 재밌다. 재밌지, 또 타. 잘했어. 어, 서인도 혼자 간다. 야, 이건 좀 무게가 있으니까 바른 거야. 평양이 돌아왔다 177화 별도 달도 따줄게. 점심 뭐 먹을 거야? 나는 꿀피자. 너는? 난 맛있는 피자 먹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아빠 그럼 빨리 피자 사갖고 올게. 서은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만 아는 수신호를 나누는 아빠와 사준이. 도대체 무슨 쿵쿵일까요? 현아, 어? 화장지 있는 거 저기 놀고 있다. 현아, 근데 나 화장지를 갔다 올게. 이쪽에서 좀 놀고 있다. 맞아. 거기 가만히 있어. 동화책이 나오네. 슈퍼 어딘지 알아? 슈퍼 아니? 슈퍼 어딘지 아니? 슈퍼 무는가 보나? 슈퍼 어딘지 아세요? 슈퍼 하면 나와. 고맙습니다. 서준이가 이렇게 애타게 슈퍼마켓을 찾았던 이유는? 아빠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서은이 선물 어떻게 할까? 내가 사서 내가 숨겨놓고 해. 물에 젖으라고. 왜? 랜선이가 좋아서. 랜선이가 좋아서. 그래, 찾아보면서 서프라이즈 해주자. 시돌 식구들과 함께했던 첫 번째 돌잔치. 생일이 하루 차이인 삼둥이 형아들과 함께한 두 번째 생일. 옳지. 성희도 불어. 성희도 불어. 이두꺼에. 눈물의 세 번째 생일까지. 그렇다면 올해 생일은? 선이가 티나무 좋아해. 선이가 티나무 좋아요? 봉지 넣어드릴게요.
예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내 사랑 노래 한 거 좀 볼까? Remember I'm a Yorkshire Terrier.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물 은폐작전. 정말 감쪽 같은데요? 서은아, 어디 갔지? 이사 와! 이사 없어진 거 아니야? 어디 갔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디 갔지? 서은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서준이 뭐 해줄 거야? 선물 뭐 해주고 하려고. 서준이한테 선물 주려. 선물 주려고요? 서준아! 서준아! 나 왔어! 서준이 봤어요? 아니? 서준아! 세상에 둘 다 없는 짝꿍 쌍둥이. 이거 너무 힘들어. 두 개 넣으니까 무거워. 떨어져 있으니 빈자리가 더 크게만 느껴지는데요. 선이 뭔데 있어요? 선이 봤어요? 누구야? 선이. 못 봤는데 이모? 기다리고 있어도 어디 간 거야? 엄마 이제. 위에 어디 있지? 이쪽에 있어. 어디? 이사 와! 여기 있었냐? 어디가 있었냐? 내가 맨날 어디가 있었냐? 내가 맨날 내가 지금까지 맨날 찾았는데 어디가 있었냐? 맛있는 거 가져왔지. 빨리 먹으러 갔지. 네가 하나 뭘 맛있겠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이쪽 가봐. 여기. 짜잔. 우정 있어. 내 거 안 담으러. 나도. 이거 진짜 멋지다. 그치, 내가 산 거야. 고마워. 생 축하해. 너무 축하해. 오늘 내가 발찌 껴줄게.
됐다. 생일 축하해. 이상한 이거지. 미안. 아이고. 서로 뭐 했어? 야, 그거 도망가면. 야, 너네 생일 케이크야. 너네 생일 케이크. 야, 이리 와. 이 케이크는 사실 쌍둥이 아빠가 아이들 생일을 맞아 손수 만든 피자 케이크였는데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기대하며 무려 3단으로 쌓아올린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였는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 아빠 아마 하나. 아,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맛있나 맛없나? 맛있어? 들고 먹어. 유치원 옮기잖아. 같은 반 할 거야? 다른 반 할 거야? 같은 반. 왜? 너는 갔어. 아이고, 이성아 너는 다른 반 같은 반? 같은 말. 왜? 사진이 너무 좋아. 사진이 너무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오빠? 뭐야 이거 떡이야? 우리 생일 케이크. 떡 케이크. 오빠 할 줄 아는 거야? 레시피 보고 하면 되지 뭐. 내 생일 때 이런 거 안 해주고. 루이야, 머리 이쁘게 묶자. 삐삐 머리 할까? 머리. 삐삐 머리 할까? 아니야. 아니야? 너 이것도 다 엎으려고 그러지? 그치? 다 엎으려고 그러지, 이거 얼굴 봐. 삐삐 머리 해줄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이놈 무새끼. 루이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누가 치워? 아빠가. 우리 아빠 가서 뭐 하나 봐봐. 뛰는 거야? 이거는 루이야 고무장갑이야. 엄마 설거지할 때 이렇게 딱 양말이야? 이거 양말이에요? 이거 손에다 하는 건데 루이 발에 했어? 일어나봐. 루이야 오리 같은데? 오리 발 졌다. 오빠 얘 봐. 벗겨졌다. 고무 장갑 마음에 들어요? 장갑. 그걸로 뭐 할 거야, 루이야? 루이야, 노래 부를 거예요? 이거 똑같다. 오, 맞아. 색깔. 오, 색깔 똑같다. 핑크색. 여기 고무장갑도 핑크색. 저기 핑크색. 오, 맞아. 토끼도 핑크색. 오, 잘하네. 또 핑크색 또 찾아보세요. 핑크색. 맞아요. 오, 얘 핑크색 이제 다 알아. 한편 주부들도 하기 힘든 백설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기주부. 콩으로 귀엽게 마음도 표현했는데요. 아, 정말 1가구 1기태형 남편이 보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와!
근데 자동차들이 되게 느려진 것 같아. 어떡하지? 배터리 갈아줄까? 어떡하지? 배터리 갈아줄까? 그거 왜 가져왔어, 로이야? 그거를 뭐 할 거예요? 이거 열어줘요?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걸로? 너 이거 할 줄 알아? 로이야, 자동차 보내야겠다, 로이야. 구멍을 잘 찾아서 넣는데? 우리 로이는 공대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오빠. 어. 확실해. 맞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로이? 이건 뭐야? 어머나. 엄마,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고아이, 미안해. 왜 이렇게 예쁘냐? 엄마 왜 미안했지? 왜 그래, 로이? 더워? 벗을 거예요? 네. 더워요? 네. 알았어, 벗어. 엄마가 그럼 시원한 옷 가져올게요. 루이야, 뭐해? 여기 찾죠. 여기 찾죠. 기저귀? 루이 기저귀 갈아줘? 네. 일로 오세요. 빵빵해. 루이 일로 와보세요. 루이야, 너 기저귀 정말 빵빵하다. 루이야, 너 기저귀 정말 빵빵하다. 기저귀 갈아줘. 기저귀 갈아줘. 그러고 있을 거야? 돌아봐.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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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일어나봐, 엄마 빼줄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 이뻐. 루이야, 엄마도 루이 사랑해. 응. 오빠, 나 갔다 올게. 어. 수고해. 우리 딸 내면 우리 첫째 딸. 수고해. 어. 수고해. 오늘 기아빠는 요리도 모자라 지방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로이 생일을 맞아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이벤트기. 짜잔. 우리 딸 너무 예쁘게 꾸며놨지요. 이거 뭐예요? 가서 완전 풍선. 가서 완전 풍선. 손 만지고 있어봐. 자, 어, 왔다. 루이야, 친구들 왔다. 친구들. 자, 어서 오세요. 신우야, 아,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오자, 들어오자. 자, 와, 와, 얘들아, 재밌게 놀아. 신우야, 가시는 거야? 잠시. 네, 잘 쉬다 오세요. 얘들아, 오늘 루이 생일이니까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자, 포토월에서. 여기 보세요, 삼촌 보세요. 웃어주세요. 그렇지. 어우, 포즈 좋은데. 와, 됐어요. 자, 포즈 한번 취해보세요. 웃으세요. 그렇지. 그 루이, 너 루이 흉내내는 거 있잖아. 루이 이쁜 짓 따라해봐. 루이 이쁜 짓 따라해봐. 그렇지. 그렇지. 따라해봐. 그렇지. 야, 애들아, 애들아, 이리 오세요. 주세요. 애들아, 주세요. 자, 이제부터 루이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야지.
사랑하는 우리 로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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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야, 루이 불어. 또리도 불어, 또리도 불어, 빨리 불어. 그렇지. 네. 얘네 왜 이렇게 귀엽냐? 어, 먹을 거야? 자, 이제. 도리야, 이거 삼촌이 만든 거거든? 삼촌이 직접 만든 건데 한번 먹어볼래? 어? 먹어봐.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빠 만든 거 맛없어? 네. 맛없어? 별로야? 응.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 야, 대신에 저기 맛있는 거 해놨어. 뷔페 먹어봤지? 응. 이게 뷔페가 아니라 기페야. 기삼촌이 만들어서 기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뷔페. 기페. 자, 가져가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뷔페. 기페. 자, 가져가서 먹어요. 양손으로 받아야지, 양손으로. 어, 넌 남자다. 오빠, 많이 먹어요. 우와, 오빠 많이 먹으래. 지웅이가 전부터 로이만 보면 로이 볼을 만지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축가 한번 불러보자. 좋아. 뭐야. 너 로이가 하는 거 다 좋지? 솔직히 로이가 하는 거 다 좋지? 로이야, 이쯤에서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게 있어. 지웅이 오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웅이 오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좋아. 지웅이 오빠가 더 좋아? 와, 아빠는 이제 진짜 삐져야겠다. 배신자. 벌써 지웅이 오빠가 더 좋은 거야?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지? 이래서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만화 영화만큼 아이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게 없죠. 그런데 어머, 귀아빠, 방송 보지 마세요.
자기 자꾸 간 거야? 아. 제가 꼭 저기 뭐지? 교회에서 피아노 잘 친 오빠. 어. 노래는 너는 약간 좀 음정이 좀 안 받는 것 같아. 아빠 아까 따라해봐.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빠지다.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요. 길 길어요. 길 어유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이야. 아이씨, 비행기는 높아요. 높으면 백두산은 뽀득해. 뿌듯해. 뾰족하면 두다야. 주사는 무서운 건 귀신. 무서운 건 귀신이래잖아.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엄마가. 엄마가. 엄마. 무서운 건 엄마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리듬감을 타야지. 너네는 뭐라고? 음치야. 음치야. 음치들이 항상 있잖아.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음치야? 아니요. 아니지? 아, 원래 음치는 절대 자기가 음치라고 얘기 안 해. 엄마 엄마지. 박수 삼촌 결혼식에서 엄청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었죠? 아, 이제 노래는 좋아해요. 좋아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빠지진 않죠. 저 물이 내 거친 생각과 전쟁 같은 사람 나 위험하니까 니까 노래를 웬만하면 부르지 마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좀 뭔가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어? 자, 기다려. 노래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빠기 너한테 딱 맞춰. 일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올려줄게. 잠깐만, 올려줄게. 봐봐. 이렇게. 봐봐, 아빠가 도와줄게. 음악을 아빠가 틀어줄게요. 깨구리송이다. 이게 올챙이송.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뭐야. 야, 너네 무슨 그룹 같아. 노래 잘하려면 폐활량이 좋아야 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빨대로 빨아먹는 안경이에요. 이렇게 됐다.
너 하는데 누가 빨리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거 잡아. 수아. 자. 먹어. 아, 먹어. 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어. 누가 다 먹나 보자. 누가 빨리 먹나 보자. 그만 먹은 사람 포기해도 돼. 와. 바로 설아가 1등이다. 와. 설아 1등. 빨리. 어, 빵이도 먹어. 1등이 하는 게 웃기네. 아, 2등 싸움이야, 지금. 둘이 비슷하다. 정말 막상막하인데요? 우와! 봐봐. 빵이 더 재밌다. 아, 빵이. 뭐야? 어! 너 이리 와. 야. 이리 와봐. 너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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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가 있어. 뭐 잘못했는지 기다려. 끝이면 아빠한테 얘기해. 뚝해. 다 끝이면 얘기해. 알았어? 너무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는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끝이면 얘기해. 순식간에 무거워진 집안 분위기. 대박이는 아빠 몰래 수아가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수아야, 너 부들려줘? 수아가 너무 멀리 있다가 문을 열었다가 너무 멀리 있다가 문을 열고 갔네. 수아야, 미안해. 들어가. 뭐랬는데? 누나가 뭐래? 너는 나를 누나가 안 대한 거예요. 안 미안하다 했다고? 네. 네. 나 미안하다고 했어요. 빨리 가서 너 가서 얘기 다시 듣고 와. 너한테 물어볼게요. 어, 물어봐. 가서. 너야. 누나가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빠한테 그 누나한테 용서를 하려고. 사랑해줘요. 사랑해요 했어요? 네. 대박이를 통해 설아의 마음을 확인한 설아와 수아. 그러면은 설아, 수아 다 나오라 그래. 너 가서. 이제 수아야 다 나와. 이제 안 나오게. 가. 가. 알겠지?
나 다 앉아 이게. 이뻐 앉아. 이선 앉아. 너네 아빠가 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낸 거죠? 네. 지금 아빠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어.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사이좋게 지내자 해. 대박이한테도 미안하죠? 대박은 알았어, 너네는. 내가 간대다. 좋아. 뭐야, 빨리. 아야, 빨리 하지 마. 또 싸워? 너네. 아빠 잘못 들었는데 혹시 싸우는 소리야? 안 싸웠지? 그냥 그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어.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어, 싸우는 아빠 싸우는 소리 들린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어디 왔어? 산에. 여기가 무슨 산이라고? 청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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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처음 와보지 산에. 우리 단원주한테 그런 거야? 형제랑 등산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렸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가도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고 형제랑 좀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형제야, 우리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어? 여기에? 어,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 갈 거야. 어둠골 약수터. 엄청 멀지? 그치? 응. 여기 가는 거야. 응. 가볼까? 응. 여기 뭐 받으러 간다고? 물. 물. 형제 물통 챙겼지? 응. 여기로 가자. 따뜻한 청계산의 봄 기운도 맞을 겸 생애 첫 등산에 나선 고급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가자. 고고. 가. 승재야, 우리 한 번에 가는 거야. 응? 쉬지 말고. 한 번에 가는 거야? 그치. 승재 형하니까 걸어갈 수 있지? 응. 여기가 산이야? 이것도 가자. 어? 물이다, 물. 올챙이 물이. 올챙이? 응. 기다리고 물. 팔짝 개구리 됐네. 신기해? 응. 저기 물고기 있지, 봐봐. 물고기. 어디? 저기. 아빠 잡아주세요. 어? 아빠 잡아요. 아빠 잡아달라고? 응. 지금? 응. 올라가서 잡아줄게, 아빠가. 더 큰 물고기. 어? 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팔딱팔딱 아세요? 응. 올라가서 아빠 큰 물고기 잡아줄 거야? 그래, 큰 물고기 잡아줄게, 아빠가. 엄청 커. 엄청 커. 큰 물고기 막 움직여. 어. 팔딱팔딱이라도 움직여. 여기도 있어. 어? 너 이렇게 10m마다 쓰면 어떡해? 위에 올라가면 더 큰 거 있어. 위에 올라가면 더 큰 거 있어. 빨리 가보자. 빨리 보러 가야겠다, 아빠. 물고기 보러 가야지. 나도. 오우, 오우. 야, 저 방전돼, 승재야. 차트리가. 조심. 야. 아빠, 곰이에요. 곰이, 여기. 곰이야? 응. 오. 곰이, 안녕. 곰이 하는데 좋니? 곰이가 생기 좋대. 곰이가 생기 좋대? 응. 물어봤어? 응. 아빠 곰이 잡아줘. 아니야, 아빠 곰이 싫어. 징그러. 징그러? 응. 뱀이처럼? 곡길에 한 마리가 곰이 두들거리라네. 흰나게 그네들 핫다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 랄랄라. 아는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야. 두 마리 코끼리가 거미 줄에 걸렸네. 어, 거미 움직인다. 거미 안녕. 다음에 이따가 올라가도 무당벌레 보자. 응, 무당벌레 보자. 약수터로 가보자. 거미야. 고고. 그래. 거미 안녕. 너 뭐야? 뭐야? 가자. 나팔이 안녕. 나팔이 안녕. 한번 간다. 나팔이 안녕.
이거는 뭐야? 저쪽으로 간다. 움직이지. 나방이 졸린가 봐. 나방이 지금 힘이 없네. 가자, 잘자. 그럼 가자. 잘자. 아, 개구리 보러 갈게. 그래. 아, 개구리 보러 갔는데 너는 여기 있나? 나방 코 자고 싶대? 나방 코 자고 싶대. 왜? 오렌지. 오렌지 잘 먹지? 응. 오. 어, 자. 할머니 손 잡아봐. 아우, 너무 이뻐요. 할머니 가족 괜찮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도 잘하더라. 할머니가 가만히 찍어요. 오세요. 어,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성재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먹어봐. 아, 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계세요. 할아버지 도주면 내려가세요. 할아버지 도주면 내려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봐. 돌 커, 안 커, 이거? 커. 어? 그치? 여기로 올라가 보는 거야. 약수터로. 눌러주셨어요. 흥재야,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물 없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긴 안 되나 봐. 어떡하지? 물이 없는데? 무슨데? 응? 저 위에 약수터 한번 가볼까? 물 받으러 가볼까? 응. 흥재야, 우리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수분 보충 좀 해야 되니까 오이 먹을까? 응. 오이 진짜 맛있어? 응. 흥재야, 이제 가자. 그래. 우리 약속 하는 거야. 약속사. 다음에 약속사를 뽑아. 점프. 점프. 오, 조심. 어우, 승재 산 잘 타네. 재밌나 본데? 역시 에너지 넘치는 승재. 고고부자 첫 등산인데 이렇게 순조롭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힘들어? 응. 아빠 안아줘. 알았어, 알았어. 아빠 업어줄게. 아빠 업어줘. 응. 이거 타고 다른 집 만나는 거야? 아빠 힘낼게. 어우, 흥재 많이 무거워졌다, 이제. 어른 혼자 오르기도 힘든 등산길. 오늘따라 용아빠가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죠? 사랑해. 어른이 끝났다. 목 푼다고 하고 다른 부서. 지금 해결을 먹고 있어. 도토리. 도토리 먹고 있지, 다람쥐가. 다람쥐도 도토리도 좋아해. 재밌어? 응. 어? 응. 아빠 힘든데 재밌어? 응. 흥재야, 아빠 힘든데 여기 잠깐 쉬었다 갈까? 어? 아니. 아니야?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싫어. 그럼 계속 가? 아빠 쓰러지면 어떡해? 아빠 쓰러지면 어떡해, 힘들어서? 싫어. 개구리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까? 여기 다람쥐 먼저 보고. 여기 다람쥐 먼저 보고. 흥재야, 개구리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소리 잘 들어봐. 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 있는 것 같지? 응. 개구리가 있나 볼까? 개구리. 개구리 어디 있어?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 없는 것 같은데? 개구리 없나 봐. 어버죠. 어버. 승재, 개구리는 어떻게 울지?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청개구리가 왜 개굴개굴 울어? 엄마 비가 왔대. 엄마 물 줄까 봐. 아, 그랬어? 응. 승재야, 그럼 아빠가 울어볼게. 승재가 맞춰와. 끼끼, 끼끼리.
이게 뭐야? 원숭이! 멍, 멍. 강아지! 그러면 승재가 이제 울어봐. 아빠 맞춰볼게. 신아, 신아. 올라갈까? 올라가? 응. 네. 가자. 승재야, 위에가 답답해서 걷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응. 어? 주저하지 말고. 답답하지, 위에? 응. 내릴까? 걸어갈까? 응. 진짜? 응. 정말? 응. 너 얼마나 걸으려고? 2만. 걸어갈 수 있어? 응. 진짜지? 응. 자, 걸어 올라가자. 승재가 찾아봐, 올라가서. 다람쥐 집. 어? 어? 이제 한 곡이 넘겼나 했더니 또 다른 시련이 나타났네요. 어떡해. 멘붕이죠. 보는 순간 정신적으로 힘들죠. 눈으로 그걸 보고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건. 다람쥐가 여기에도 도토리 먹고 있나? 또 위에 도토리 먹고 있대. 승재가 걸어서 올라가면 볼 수 있대. 다람쥐가 그랬어? 응, 다람쥐가 그랬어. 가보자. 가자, 고마워. 다람쥐가 위에서 도토리 세 개나 먹고 있어? 어, 다 도토리 세 개나 먹고 있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가네. 올라와. 빨리. 아빠 안고 있어. 어? 아빠 안고. 어? 아빠 안고. 아빠 없자, 그래. 아빠 안아. 아니야, 앉는 건 아빠 힘들어서 안 돼. 없고. 싫어. 왜 이래, 당황스럽게. 승재야. 뭐야. 예쁜 애가 아빠 말 잘 듣지? 응. 담배 줄 거야? 응. 힘들어서? 응. 어떡해. 꼭 안아야 돼? 응. 자, 안아줄게, 그럼. 가자. 아빠도 아빠는 그래도 괜찮아. 이따가 아빠 사라지면 어떡해? 어? 아빠 사라지는 흔히가 아빠 안고 가야 돼? 어, 진짜 할 수 있지? 어? 어, 이제 약수터 다 왔어. 어, 이제 물 먹을 수 있어. 자. 이거 받는 거야. 봐봐. 야, 이제 물 먹어봐. 맛있어? 아, 맛있어. 아빠 먹어보자, 아빠. 아. 어, 이제 아빠 쉰다. 아빠 힘들어서 쉰다. 아빠 떡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다람쥐. 어? 승재야, 다람쥐가 나타났대, 저기. 어, 쟤 눈도 그랬나 봐. 어, 다람쥐 나타났어. 다람쥐 나타났어. 떡 먹고 있나? 떡 가지고 가보자. 어, 떡 가지고 가. 다람쥐 떡 엄청 좋아하고 있는. 다람쥐야, 나하고 놀자. 다람쥐 어딨니? 다람쥐 나와봐. 어, 다람쥐 저기 있어. 숨어, 다람쥐가. 오빠 왔다. 얼른 나와봐. 왔다, 왔다. 보여, 안 보여?
사람쥐. 사람쥐지. 사람쥐 말 안 한다. 사람쥐 말 안 해? 응. 올라왔다 올라왔다. 바람쥐가 엄청 빠르지? 응. 어? 아빠 다음 잡았죠. 바람쥐 잡아달라고? 아빠 영창에 올라가다 바람쥐 잡아갖고 끝났대. 영창이 내려와. 아빠 잡은. 바람쥐는 그래 잡으면 안 돼. 바람쥐 못 잡아 아빠가. 형제야 이 돌이 뭘까? 이 돌이 소망탑이래. 소망탑.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 이제 아빠가 소원 빌면서 이렇게 올려놓을게. 승재랑 엄마랑 아빠랑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도 귀엽. 돌을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소원을 빌어봐 승재야. 딸기 우유 먹을 거야. 딸기 우유 주세요. 바다의 목소리 들려. 해줄 순 없다 해도. 아프다. 어? 바다의 모. 오빠 벌써 온 거예요? 네 왔어요. 아 빨리 왔네. 여보세요. 어 바다야. 오빠 유진이 전화를 안 받네. 아 유진이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어. 오빠. 어. 우리 생일 선물 샀는데. 아유 뭘 그런 걸 챙겨. 오빠 여기 또 지금 여기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빠 잠깐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갈게. 내가 신발을 샀어. 아 진짜? 로이야 이게 뭘까요? 이거 봐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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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맞네. 오빠 내 주로. 맞네. 오빠 내 맞네. 맞네. 야 진짜 이거 맨날 받기만 해서. 아니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 가져. 내가 진짜 보답해야지 보답. 얼마 전 SES의 마지막 싱글 바다씨가 한 남자의 요정이 됐죠. 바다씨 축하해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오빠 로이 생일이잖아. 내가 진짜 선물 하나 해보고 싶어. 뭐? 저희 이거 녹음 하죠? 저 해주실 아, 수 있죠? 우리 로이 목소리 담자. 완전 좋겠다. 로이의 첫 앨범이야. 오. 바쁘다. 이모 따라가, 이모 따라. 야, 여기가 어디야? 로이야, 여기. 로이 되게 넓다. 여기 로이 뛰어놀아도 돼. 이모한테 노래 들려주세요, 로이. 쪽기야. 산토끼를 산토끼. 산토끼야. 아, 도끼 씨 여기 잠깐 와줘야 될 것 같아. 쪽기야. 일로 와봐. 이거 써보자, 로이야. 어우 신기해. 이게 뭐야? 와, 음악 틀어달라 그래? 네. 오케이, 음악 틀어주세요. 오 마이 갓. 이 노래 들려? 오 마이 갓, 내게. I just wanna be the one for you. 신기한 거야, 지금. 음악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죠? 다시. 죄송해요. 로이 돌아.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내가 필요해요.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아 너무 귀찮겠다. 아, 예민한 아티스트야.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아빠! 아빠가 로이 목소리 좀 춤춰. 눈을 세서 사는 나. 엄마야, 내가. 오, 우리 로이 진짜 잘한다. 오빠, 로이 천재 같아. 진짜. 커다요. 천재 같아. 토끼야 어디로 가?
최고. 맥주. 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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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아, 너무 잘했죠. 엄마, 이거 해줘요. 네. 다다다다 주워줘. 다다다다 주워줘. 네. 한복에 그래? 네. 나온다, 나온다. 이 노래 알아? 이모 춤출게. 이모 춤추 노래 불러. 너무 시계 다해. 오, 오, 왕공. 오, 우리 잘했어요. 오, 로이야, 어떻게? 어, 우리 박수, 박수. 와, 우리 로이 잘했다. 와, 너무 잘했어 우리 딸. 바다, 엄마, 물 줄게요. 물 줄게요. 잠깐만요. 어? 엄마, 울어요. 어? 엄마, 울어요. 어? 엄마! 유진아! 엄마! 언제 왔어? 아, 진짜? 아이고. 아, 너무 놀러 왔다. 이렇게 모노곰했어, 그래서? 가수도 하루에 세 곡 이상 못 불러. 오늘 세 곡을 마스터했어, 이분께서. 와. 기사님 부탁드릴게요. 소리야, 크게 불러주세요. 너무, 너무 신기해. 불러봐. 흥이 있어. 흥이 있어. 그렇지 않아? 야, 유진아, 여기 우리 로이 두돌 기념 선물이다. 지금 녹음한 거 바로 CD 나. 오, 기수님 감사합니다. 와, 로이야 생일 축하해요. 로이의 첫 앨범이에요.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로이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 그래. 어디 가져가요? 그래. 어디 가져가요? 모인, 모이가 어디 갔을까요? 모인, 모이 어디 갔어? 야야야야. 모이. 모이 저기 있다. 모이 찾아와 빨리. 녹음실 안에 있대. 녹음실 안에. 이모랑 모이 찾으러 가자. 이모랑.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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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어, 어떻게 해? 로이 빨리 안고 살아. 살아. 미안해. 아구, 아구 착해. 어, 로이야. 엄마가 또 왔는데 한 폭의 그림 부를까? 응. 엄마 끌. 엄마 끌. 먼저 요정된 만큼이나 흥이 넘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어, 뭐야? 아빠! 야, 무대가 있잖아. 야,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일로 와봐. 장모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집 근처에 노래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모님 연배쯤 되는 어머님들께서 노래를 배우는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좀 들어갈 때부터 좀 쉽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노래 무슨 노래 할 거예요? 봄대마리요. 봄대마리? 네. 파이팅! 얘들아, 눈빛으로 다 시즌 제 앞에, 그렇지. 어, 대박이 눈빛 좋아. 할 수 있다. 눈빛! 하나, 둘, 셋, 넷! 봄대마리가 한 집에 있어. 큰일났다. 걱정 말아요, 근데. 걱정 말아요, 근데. 어머, 어려운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갑자기 목이 왜 이러냐? 아, 좀 물 조금만, 이거 좀. 물까지 빌렸는데 잘 불러야 될 텐데. 소리에 저도 모르게 흥에 겨워서 한 것 같은데 아이들도 좀 흥에 겨워서 잘 따라 한 것 같고요. 홀린 것처럼 춤을 추시네요. 뭐 제가 춤을 췄나요? 진짜? 제가 춤을 췄어요? 그 편집하면 안 돼요? 아빠가 수아를 잘 닮은 거였구나. 저희 닭백숙 하나 하고요. 네. 도토리묵 하나 주세요. 네. 아, 저 애기 띠. 승진아, 우리도 건배할까? 승진아, 건배사 할까? 건배. 자. 네. 단디하자. 단디하자. 네. 승진아, 건배사 한번 해봐. 네. 엄마, 아빠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 건배. 네. 건배. 네. 네, 감사합니다. 등산 후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먹는 재미죠. 닭 한번 먹어볼래? 닭 좀 시켜줄게, 아빠가. 닭이 딱 들어가라. 닭이 딱 들어가라.
없는 거 아니지? 없는 거 아니지? 그냥 노는 거지? 없는 거야? 없는 거 아니지? 어우 달아 자기 엄청 달다. 맛있어? 응. 하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느끼는 아다. 부드럽대. 아, 어우 달달해, 그지? 사탕처럼 달아요, 닭이. 닭이 엄청 달다, 그지? 아, 어우 맛있어, 그지? 우리 승재가 달라졌어요. 시키기도 전에 치카치카에 도전하는 승재. 콕! 그렇지. 이제 목욕할 때도 도망가지 않아요. 와 잘한다 승재 엄청 잘한다 잡아 다 했다 눈은 발라야지 이제 아빠도 승재를 케어하는데 꽤 능숙해졌는데요 승재 저기 여기 있지 멜론 냄새는 아빠 멜론 냄새나?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주스 먹을 거야? 이거 먹고 있나? 쭉 빨아먹는 거지. 쭉 짜면 어떻게 돼? 쫙 짜. 이렇게 쭉. 이렇게. 맛있어? 짜지 맛. 망고 맛. 망고 맛. 망고 맛. 우리 승재 다 컸네.
승재야, 고승재. 지난주 무인도 탐험에 나선 소다네. 여기 멧돼지, 이거 멧돼지 말 있어 진짜야. 그럼 소리가 발로 차. 굴럭이? 좋은데 굴럭. 무인도에서 제대로 먹방을 찍기도 했죠. 맛있으면 손 들어봐. 진짜 아빠가 알아야 돼. 오케이. 땡큐 땡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빠가 뭐 할 거냐면 봐봐. 자, 아빠가 돋보기. 오, 눈 있는 대로 아빠 봐. 표정, 표정 큐. 다나 이거 봐. 진짜 웃겨. 어때? 아빠 어때? 어때? 아빠 나 콧구멍 보여줘. 아빠 어때? 나 아빠 나 콧구멍 보여줘. 지금 어때? 콧구멍 보여? 아빠 콧구멍 움직여? 아빠는 이게 낚시 갖고 와가지고 아빠가 고기 잡을 거란 말이야. 고기 상어 이런 거 고래. 어? 고래 너무 커. 그럼 상어? 너무 무서워. 상어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빠. 그렇죠. 다 이거 하다가 이따가 시간 되면은 이따가 여기다가 아빠가 모닥불 피울 거란 말이야. 모닥불 할 만한 거 나무 좀 모아봐. 떨어져 있는 거 다 알아서 오라 알았지? 그 다음에 아빠가 무전기 갖고 가니까 어? 갖고 있어. 알았지? 지금은 꺼놓고 소라다 알아. 아빠가 고기 몇 마리 잡아와? 100마리. 5개. 5마리? 아빠 많이 잡아와. 아빠 많이 잡아와. 알았어, 갔다 올게. 이런 데는 물고기가 뭐가 있나? 어? 뭐야 이거? 낚시도 하기 전 파도에 휩쓸려 온 통발을 발견한 어마다. 시작이 좋은데요? 요! 범아빠는 아이들의 저녁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밥은 없어. 근데 밥은 물만 빼고 좀.
이거 굴비 국물이 시장 이거 굴비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나라 밥 먹을래? 밥 줄까? 좋아. 어느 자리에 가서 낚시를 잡을까? 야, 여기 굴이 이렇게 많아? 여기다 그거 석화 아니야? 오. 우와. 바위 주변에 깔린 게 석화더라고요, 지천에. 그거를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미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학교 다닐 때 강원선생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해서 통바람에 넣고 바다에 던졌죠. 많이 들어가라! 야, 소리다리. 맛있는 생선을 먹여야지. 드디어 낚시를 시작하는 범아빠. 자식들 끼니 걱정하는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성공할 수 있겠죠? 아빠! 가만 앉아있어봐. 누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위에는 안 막아주나? 위에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아우라 누나 아빠가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해볼게. 넌 할 수 있어. 나뭇가지 여기 있다. 우리 지금 나뭇가지 찾아야 돼. 누나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가져가고. 아유 기특해라. 역시 큰딸은 살림 미천이네요. 이거 좀 누가 좀 뺏었으면 좋겠다. 됐다. 진짜 많지. 아파. 야, 이거 봐봐. 나 진짜 팔았어. 오. 잘 안 잡히네. 안 되겠다. 통발 있는 데나 가보자. 지금 배고플 텐데. 소리다리가 이거. 굶으면 안 된다. 굶으면 안 된다. 오우. 묵직한데? 어? 왜 묵직한 거야? 걸려서 묵직한 거야? 아니, 물길 속을 알아야지, 뭐 이거. 어머, 통발 안에 뭐가 보여요? 어머! 우와! 이야. 두 마리네. 나는 뭐 먹어? 나중에 생각했지만 석화죠. 굴을 따서 그거를 차라리 구워 먹었으면 어땠을까. 들리냐 오빠? 들리냐 오빠? 들리냐 오빠? 어 들린다 오빠. 빨리 와라 오빠. 맞다 오바스. 너는 뭐 했냐 오바? 나 물 잡았다. 오 아빠 도착했다. 짠. 이거 봐라. 우와 쭈꾸미 있어? 쭈꾸미 없어. 여기 또 있어 두 마리. 두 마리밖에 안 잡았어? 오 두 마리는 아빠 빨리 잡은 거지. 아빠 운이 좋네. 나는 풀 잡았어. 풀? 아빠 저거 봐봐. 저거 내가 했어. 장작? 응. 오. 내가 이거 했어. 우와. 잘했어. 오늘 잠시도 쉴 틈 없는 범아빠. 아빠 지금 뭐해? 아빠? 불 피우려고.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되지 않았겠느냐. 왜 물고기 안 해? 자. 예.
이 고기 이름 뭔지 알아? 응. 놀래미. 놀래미. 그렇죠, 놀래미야, 놀래미. 자, 놀래미 안녕. 놀래미 안녕. 자,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명은 못 먹는 건가? 아빠, 근데. 어. 내가 아까. 어. 배에서. 어. 지금 필요해. 지금 쓰는 거야, 이거, 족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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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좋았어. 서울하고 다리가 매점에서 이따 섬에 가서 꼭 필요할 때 먹을 거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뭐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빠잖아, 다라. 오빠, 아빠랑 이따가 밥 먹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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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족발 이거. 좋았어. 좋았다. 족발 여기다가 놔둘게요. 족발. 족발은 어느 동물의 발일까요? 코끼리. 코끼리야? 네. 감격스러워. 이런 데서 족발을 먹고 있어서 내가 정말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지?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야. 소라 달아, 알았지? 먹을 준비하세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유. 짝쿵짝짝. 춥지? 내 잠바 덮어. 내 잠바 덮으세요. 자, 족발 먹어볼까? 자, 다리도 아빠 손이 저 지지무도 갖고 아빠가 찝어주는 거야. 와. 누나가 찢고 먹었어. 나 이거 안 있는데. 그거 먹은 다음에. 생충 먹고 싶은데 물고기 다 먹고 싶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생선이 도착합니다. 아빠가 잡은 놀래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다리 들어갑니다. 아빠가 나 똥 집어 나 똥 먹을래. 여기 오니까 뭐야 집에 있는 밥이랑 국이랑 반찬 이런 거 막 생각나지? 야, 이래서 평소에 음식의 중요성을 알겠지? 집에서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어? 자,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물티슈로 세수를 할게요. 준비, 시작!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이 없으면 물티슈로 잠자리들 준비에 나섭니다. 이거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 여행 가면 텐트 치고 듣던 노래야. 잠시 옛 추억에 잠겨보는 범아빠. 이 순간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좋아?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무인도에서의 하루. 이것도 다 추억이죠?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78화. 나의 사랑이 너에게 닿기를이 방송됩니다.